안녕하세요. 타고남입니다. 저는 도시원에서 다섯 명의 자식들과 살고 있습니다. 똘기야, 그만 올라가라. 거기서 떨어지면 뒤진다잉. 이 자식들이 야행성이라 늦은 시간에 밥을 먹어요. 애들 이꼴 저꼴 보며 밥 챙겨주느라 너무너무 행복해 미치겠습니다. 넌 또 먹냐? 그래, 넌 먹을 때가 제일 정상이다. 작은 고시원이지만 애들이 있어 외롭지 않고 웃음이 납니다. 이 자식들이 좋은 게 밥을 이틀에 한 번 먹어요. 많이 손도 안 가고 조용하고 그래서 고시원에서 딱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나 만나서 너희도 고시원 살게 됐지만 좀 더 기다려라. 돈 많이 벌어서 아빠가 귀뚜라미 많이 사줄게. 너도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냐? 나도 고기 먹고 싶다. 이 자식들 평균 수명이 14년 이상이라고 합니다. 어쩌면 나보다 오래 사는 건 아니겠지? 살 때까지 살아보자. 애들 눈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눈이 반짝반짝이는 게 보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니까요. 하고 잘 먹네. 이제 다 먹었어? 얘네들도 성격이 있어서 배부르면 안 먹어요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한 번 더 먹이려고 시도를 하죠. 역시 조금 더 하면 승질 낼 거예요, 아마. 똥아, 밥 좀 먹자. 이 자식은 지금 발정이 나서 밥을 안 먹은 지 5일이 넘어가고 있어요. 원래 이 자식들이 발정이 나면 밥을 안 먹는데요. 너 아직 어려서 안 돼. 좀만 더 크면 아빠가 장가 보내줄게. 우리 유일한 이쁜이 새초미 암컷이에요. 발랄하고 아주 순하죠. 드디어 5남매 식사 마무리네요. 새초마, 집에 가자. 거기 아빠 침대다. 그렇지.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좋아요, 구독
내 것만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?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앞으로 여러 가지 일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고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